했습니다. 네, 그렇죠. 점수는 동점. 26기 김현경 리시브 잘 됐습니다. 이효의 뒤로 이동석 공! 점프터스 왼쪽 블로킹 맞고 굴절. 이효의 왼쪽으로 줍니다. 이재용 백토스 두 명의 블로커 준비. 그리고 김현경 이효의 파이프로 잡아냅니다. 사또 연타 처리 결정 내야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재용이 갑니다. 볼은 우리 코트에 있습니다. 다시 셋업 이재용 어렵게 셋업 한 명의 블로킹 받아내고 있는 임명옥 가장 긴 랠리 파이프 넘어갔어요. 두 손 푸시 이번에 왼쪽 스텝이 맞지 않았습니다. 샷스볼 대한민국 이효희 외발 이동 23대 23 균형이 어디에서 깨지나요. 오버핸드 패스 김수지 갑니다. 이재영 아직까지 깨지지 않습니다. 블로킹 그리고 김현경이 리그 왼쪽 갑니다. 이재영 아! 1-1-1을 끝내는 대한민국 이재영. 정말 두 팀 다 수비수 능력 좋았지만 이재영 선수의 마무리가 빛이 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동메달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결정력이었는데 정말 잘해줬어요. 오늘 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긴 랠리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나카다 쿠미 감독. 분명히 일본 선수들은 그냥 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이드 브로커들은 확실하게 직선을 막아주고 대각은 수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대한민국 매치 포인트. 이제 한 점을 더 따내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동메달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터스 왼쪽 퀵오펜 직선 반크로스로 들어오는군요. 두 번째 듀스 득점 동메달 포인트 셋업 퀵오펜 블로킹 아! 대한민국 오늘 숙명의 하드점 결국 세트스코어 3-1 우리가 일본을 제압합니다. 대한민국 2018 자카르타 8렘방 아시안게임 한일전 승부 끝에 결국 동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 마지막에 일본의 추격이 정말 매서웠는데 우리나라 선수 예. 정말 잘 싸워줬고 오늘 블로킹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마지막에 블로킹까지 득점을 해서 경기를 끝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전체 선수단의 일정으로 봤을 땐 첫 번째 이 스타트를 끊는 종목이 바로 한일전에서는 여자 배구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부담이 됐을 텐데요. 예.